함께하는 우리 홍보대사님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김혜자 선생님, 그리고 정혜리 선배님, 그리고 박상원 선배님, 또 유지태 후배님, 그리고 월드비전 친선대사서부터 시작해서 홍보대사님서부터 해갖고 또 종교대사님서부터 시작해갖고 회장님,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자선 행사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의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회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해줬던 작가님들도 너무 많아요. 매회 때마다 한 50여 분의 작가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브랜드도 함께 해주셨는데, 올해 이제 벌써 10회째니까 50명씩만 해도 벌써 한 500명 정도 되겠죠. 500분의 그 작가분들이 함께 해주신 거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이세현 작가님 한 번도 빠짐없이 해주셨고, 최웅욱 작가님, 그리고 문영태 작가님. 또 문영태 작가는 어떻게 보면 이 IT 자선 전시를 통해서 더욱더 빛이 나지 않았나. 그리고 뭐 하태임 작가님도 항상 저한테 오빠가 그 자선 전시에서 자기를 잘 홍보해줘갖고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겸손한 우리 하태임 작가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작가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했죠. 네, 그리고 하종우 씨도 출품해주시고, 뭐 그리고 구혜선 씨도 출품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성원 선배님도 출품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출품을 못하신 분들은 정말 오셔서 박수를 많이 쳐주셨던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끼마켓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또 수익금 일부를 또 우리 IT 기금으로 선뜻 또 이렇게 내주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함께 동참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봐 주는 게, 이게 나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작가님들 우리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한 곳을 또 같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8일 저녁 9시 광기 채널을 통해서 이광기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라이브 경매쇼를 진행합니다. 한 6, 7분 정도의 작가분의 프리뷰 전시지만, 그것은 내년 2021년 2월 달에 온라인 경매쇼를 위한 어떻게 보면 홍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트벙커, 파주에 있는 우리 아트벙커 작가님들도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인 우리 김태우 선생님, 하종현 선생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웅 작가님도 함께하시기로 뭐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이세현 작가님도 항상 같이 하기로 약속하셨고, 아무튼 우리 또 대한민국의 중견 작가님들, 그리고 원로 작가님들, 그리고 신진 작가님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트 경기와 인연을 맺었던 우리 아트 경기 선정 작가 여러분들, 그리고 추천 작가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끼마켓에서 함께했던 뭐 공예, 그리고 디자인 쪽도, 그리고 뭐 가구, 뭐 전자 이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좋은 작가들 작품들 많이 나오니까요. 작품들 낙찰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일도 함께하면 너무나도 행복한 2021년 흰소띠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요, 나눔은 행복해집니다. 나누면 행복해지는 2021년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기원하면서 저희들 여기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경매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